안녕하세요, 로열님들. 2022년 패션 트렌드. Oops, I did it again. 이한 분으로 소개가 될것 같아요. 브리튼 스피어스. I'm not a girl, not yet a woman.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미디가 짧고 허리선이 높은 패션. 정말 뱃살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Sex and the City.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 시즌이 나온 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뉴욕에 사는 전문직 여성. 상류층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4명의 여성의 패션을 볼수 있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야하기도 했죠? 그때 그 시절의 패션 2000년대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2022년 패션 트렌드 중에 저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트렌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빅뱅의 귀한 그동안 정말 열쇠, 카드, 립스틱, 쿠션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미니백들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직까지 미니백의 유행이 남아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빅백이 돌아왔습니다. 샤넬에서 미디엄백과 빅백을 같이 매치해주는 패션쇼를 선보였어요. 그중에서도 빅백이 등장한 게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큰 빅백이었어요. 여기엔 정말 쌀쌀해지면 입을 수 있는 롱가디건을 넣어도 될 정도의 크기의 빅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빅백에서 가장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가방도 큰데 그 안에 짐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가방 자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샤넬에서 나온 빅백들을 봤을 때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소재가 또 마음에 들었고, 샤넬에서는 빅백과 더불어서 미디엄 사이즈 이상의 백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발렌티노에서도 미니백보다는 미디엄 이상의 백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발렌티노 백들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컬러들도 그렇고 그 몽글몽글한 느낌의 스터드가 딱 박혀있는데 정말 제 취향입니다. 클로에에서도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빅백 사이즈의 백들이 나왔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물백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는 미니백 예뻐서 좀 들고 다녔지만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진짜 벗어나고 싶다. 그동안 억눌려있던 요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자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분출하는 듯한 크기의 백들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디올에서도 역시나 토드백이나 숄더백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이 넓은 백들이 새로 나왔어요. 디올백들 정말 예쁩니다. 스포티하면서 예쁘더라고요. 미우미우에서도 숄더로 멜수 있는 빅백, 부드러운 가죽의 가방들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미우미우 정말 핫하거든요. 이러다가 좀 일날 것 같아, 미우미우가. 루이비통도 빠질 수 없죠. 가방하면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에서도 빅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라지 사이즈 백들. 두 번째 크롭티아 로우라이즈. 자, 이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여러분. 크롭티와 로우라이즈. I'm not a girl, not yet a woman. 브리튼 스피어스, 왜 다시 나오신 거죠?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정말 저의 이 겨울 동안 쌓여있는 뱃살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을 좀 해야겠어요. 정말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맛있는 것을 먹는 이 본능을 자제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다 같이 봅시다. 미우미우를 필두로 배꼽 밑으로 내려온 로우웨이스트가 2022년 패션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웨이스트보다는 하이웨이스트를 좋아하지만 유행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해서 점점 눈에 익고 많은 사람들이 로우웨이스트, 로우라이즈를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이웨이스트를 입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시각적인 유행이 돌아와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눈이 점점 그렇게 바뀝니다. 예전에 한참 로우라이즈 부츠컷, 청바지가 어마어마한 유행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거나 대학 캠퍼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다들 엉덩이 골이 다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돼. 엉덩이 골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랬어요. 허리선이 낮은 상의를 입지 않고 허리선이 높은 배꼽티를 주로 입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꼽티의 높이가 더 올라갔어요. 명치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부분이 미우미우의 패션쇼를 보잖아요? 예뻐요.
이러니까 더 큰일 난 거예요. 예쁘니까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겠죠. 자, 이렇게 니트와 안에 셔츠까지 크롭 기장으로 상의의 높이가 싹 올라갔어요. 힙해! 이너를 이렇게 입어주고 겉에 자켓을 매치해주기도 하고 아래 위 수트 세트로 입어도 허리선이 아래로 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뭐를 받쳐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저스틴 비버가 한참 입고 다녔던 팬티의 고무줄이 위로 올라오고 아우터에 허리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브랜드의 네임이 노출되는 그런 패션, 그 패션이 왔습니다. 이자벨 마랑도 한번 볼까요? 크롭티에다가 허리선이 싹 배꼽을 노출해주는 통이 어느 정도 있는 일자핏의 바지입니다. 예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좀 부츠컷이었어요. 그래서 골반부터 허벅지까지가 싹 붙어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렇게 똑같이 오지는 않고 바지 통이 약간 넓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동하기에 좀 자연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엉덩이 골이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탐포드에서는 스팽글러 되어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소재의 제품들이 나왔는데 저는 요거는 일상에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스팽글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못 입게 되더라고요. 탐포드에 가서 이건 직접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큰 스팽글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라탑과 스트룹이에요. 이번에는 브라탑으로 한 벌로 입는 룩이 트렌드입니다. 브라탑 시리즈는 샤넬. 샤넬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컬러감 있고 섹시한 브라탑 스트룩을 보여줬어요. 발렌티노에도 스트룩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디올도 스트룩이 나왔습니다. 디올에는 그래도 상의와 하의의 허리선이 그렇게 오버되게 짧거나 낮거나 하진 않게 정석의 핏으로 나오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편한 라인으로 나오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디올에서도 브라탑과 아우터를 함께 매치해주는 이 룩. 저는 어쨌든 수트 룩으로 이렇게 아래 위를 세트로 입는, 같은 컬러로 입는 이 룩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고전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포멀하기도 하고 퍼스널 컬러에 맞는 컬러를 잘 선택해서 입어주면 정말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저는 브라탑과 수트룩은 꼭 장만을 할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 미니스커트. 이번에 2022년 패션에서는 초미니스커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디 길이의 스커트들이 더 강세를 보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초미니로 갔는데요. 초미니들 중에서도 미디 길이가 짧고 또 거기다가 미니 사이즈이기도 하니까 손바닥 몇 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딱 가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수준의 미니스커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프라다에서도 이렇게 미니스커트 나왔고 뒷부분에 걸으면서 찰랑거리는 꼬리가 달려있는 꼬리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테일이 달려있는. 테일이면 꼬리거든. 뭐 영어로 하면 안 이상한가? 이런 편견을 깨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막 혼내고 있어. 왜 이러죠? 이번에 저는 블루마린의 컬렉션이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은데 블루마린에서도 미니스커트가 나왔습니다. 스텔라 맥카트니에서도 원피스인데 미니 사이즈로 많이 나왔고 지안 바티스타 발리에서도 수트 세트에서도 미니스커트가 많이 나왔죠. 돌체앤가바나는 완전히 진짜 2000년대로 돌아갔어요. 무대 의상으로 입어도 너무나 멋있을 만한 그런 컬렉션들을 선보였는데요. 티셔츠와 미니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는 이 룩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할 것 같은 이 룩을 보니 예전에 진짜 오렌지족들이 압구정에서 많이 놀았던 그 시절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패션 트렌드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가 정말 핫한 거리였는데 지금 다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정말 핫하거든요. 그런데 패션도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핫하게 놀고 있는 그 거리와 패션이 같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디올에서도 역시나 원피스든 투피스든 이렇게 미니스커트들이 강세예요. 지안 바티스타 발리의 이번 2022년 스프링 썸머 컬렉션 너무너무 예쁘고 이 룩 그대로 남해나 제주도에 놀러가서 요 그대로 입고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골무 같은 이런 모자 있잖아요. 저 이 골무 모자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 샤넬에서도 미니스커트가 강세입니다. 수트 세트 미니스커트. 미우미우에서도 원피스인데 미니스커트들이 많이 나왔고 미우미우가 정말 손바닥 두 개 정도도 안 되는 폭의 스커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네온 컬러.
제가 럭셔리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영상 두 개를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이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럭셔리해 보이려면은 뉴트럴 컬러로 매치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럭셔리해 보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항상 그렇게 입을 순 없어요. 근데 이번에 네온 컬러가 유행을 딱 시작하면서 이 유행이라는 게 정말 사람 눈이 갈대 같은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샤넬에서 이 개나리색 같은 이 쨍한 네온 컬러의 수트도 정말 예뻐 보이고 디올의 형광색의 아크릴 묶음으로 교통표지판처럼 해놓은 이 스타일도 정말 힙해 보이고 블루마린에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바람에 휘날리는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룩들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나 핑크 로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아 이거는 정말 사야 되나? 여기에 이 바지 매치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핑크를 해야 되나? 레몬 컬러를 해야 되나? 이거를 속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얘기죠. 디올에서도 이 쨍한 노란색, 쨍한 그린색 이 두 컬러가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랐었어요. 아니 디올에서 이런 컬러가 나온단 말이야? 스텔라 맥카트니에서는 컷아웃된 이런 원피스들이 나오는데 컬러들 보세요 여러분. 형광색 컬러에 약간 다운되어지는 컬러들을 또 매치해서 요 컬러 조합에서 오는 발랄함과 에너제틱함 이런 거가 2022년 패션 주 트렌드입니다. 또 발렌티노에서도 옐로우와 퍼플 컬러를 이렇게 매치해서 이거를 보색 대비라고 하잖아요. 이게 눈에 가장 잘 띄는 컬러거든요. 이런 보색 대비를 주로 쓰는 곳이 바로 표지판이에요.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에 이거를 패션에 딱 적용을 해도 정말 멋쟁이 패션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컬러 조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아예 형광색의 원피스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롱 기장과 아예 긴 롱 기장 아니면 미니스커트로 원피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컬러 블럭끼리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디올의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와 하늘색을 딱 매치를 해주고 또 옐로우 레몬과 보라색 이렇게 딱 아까도 발렌티노에서 옐로우, 퍼플 이렇게 했듯이 요 보색 컬러 조합은 진짜 상큼하고 센스 있는 조합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확실하고 막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또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컬러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또 말이 바뀔 수 있어요. 파스텔 계열도 너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번에 이런 강렬한 색채들의 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 질샌더에서도 레몬색 드레이프 원피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포드에서도 정말 원색들의 조합이 너무나 다채로워요. 자 바로 나옵니다. 역시나 강세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파스텔 계열이에요. 원래 파스텔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번 2022년 SS 컬렉션은 저에게 너무 행복한 컬렉션이에요. 배가 많이 노출되는 거 그거 빼고 돌체앤가바나에서 이렇게 티셔츠와 함께 무대에 락커들이 입을 만한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 당시에 I love rock and roll 빠라바 이런 노래를 또 내기도 했었잖아요. 락앤롤. 그러면 또 이런 음악들이 또 유행을 하게 될까요? 음악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핫한 거리도 같이 왔듯이? 버버리에서도 그렇고 스텔라 맥카트니에서도 그렇고 지안 바티스타 발리에서도 정말 예쁜 우리 이유라트 로일님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퓨어한 핑크도 유행이고 이 핑크와 레드를 같이 매치한 딸기 케이크 같은 이런 컬러 조합 이런 것도 또 이번에 돌아왔고 아 통장 되겠는데 너무 예쁜데 이번에 진짜 여쿨들, 쿨톤들, 웜톤들 다 모두모두가 행복한 컬렉션입니다. 컷아웃 원피스 거기에 이 골무모자 예뻐요. 이렇게 입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습니다. 부산에 가서 요트를 한번 타고 바람을 막 만끽하고 싶어요. 라코스테 블루마린 밴디 밴디에서도 이 핑크 광이 나는 수트 세트와 원피스에 파스텔로 스테인글라스 문양으로 수놓아져 있는 이 컬러들의 조합. 자 여러분 드디어 운동화 스니커즈의 유행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운동화보다는 로퍼, 운동화보다는 샌들. 물론 편안함이 최고봉이에요. 편안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감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니커즈의 유행이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편안함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로퍼들과 샌들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우미우에서도 앞코가 뾰족한 로퍼들이 나와 있고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조합 그리고 앞굽이 동글동글한 더 편한 스타일의 뭉툭한 로퍼들도 나와 있어요. 이 로퍼들은 2021년 겨울에 프라다와 샤넬에서도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유행이 이제 더
더 주류로 온 것 같고 디올에서도 이 운동화끈을 발목에 묶는 특이한 느낌의 요 정도는 로퍼라고 해야죠. 플랫슈즈 로퍼? 그리고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같은 선이 들어가 있는 낮은 슈즈들 스포티한 느낌의 컬러들로 디자인되어 있는 메리제인 스타일의 플랫슈즈들도 강세인 것 같고 샌들들 중에서는 발목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가는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글래디에이터 스타일의 샌들이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컬렉션 대박이다. 샤넬, 디올, 발렌티노, 지안 바티스타 발리, 미유미유 뭐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 예쁜데 그중에 발렌티노의 이런 샌들과 함께 매치한 이런 느낌의 코디 그리고 컬러 블럭들 예쁘고 지안 바티스타 발리는 이 옷을 입고 여행을 떠나야 돼. 이게 여행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느낌에 너무나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상상 속에 있던 룩들을 바로바로 디자인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하늘하늘한 캉캉 치마 뭐예요? 이거 진짜 실제로 입으면 되게 난해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다 샌들들을 매치하고 있어요. 샤넬에서도 샌들들이 강세인데 근데 항상 유행은 굽이 좀 낮은 샌들이 유행이에요. 이렇게 해도 굽이 한 9cm, 10cm 되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게 더 편하고 6cm의 샌들보다는 저는 9, 10cm의 샌들들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편한 스타일들 그리고 키에 따라서 코디에 따라서 굽의 높이는 알아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샌들들이 유행이다. 프라다에서도 앞코가 아주 뾰족한 그리고 이 발등의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딱 커팅이 돼 있어서 정말 특이한 느낌의 모던한 슈즈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샌디에서도 퍼 트리밍이 되어 있는 샌들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액세서리의 활용. 적극적으로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코디하는 룩은 계속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디올에서 정말 이거 뭐야? 너무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거 포인트로 해주면 하루 종일 내 기분이 진짜 이렇게 하늘 위에 퉁퉁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액세서리들이 나왔어요. 아니 사탕 같은 게 달려있기도 하고 여기가 막 하트 무늬의 이런 핑크 하트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게 레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디올 마크가 싹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손가락마다 다 해주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석반지라는 사탕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를 마치 진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동심의 그런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기분이 너무 발랄하다. 여러 가지 컬러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같이 들고 있는 이 가방들과의 조화도 눈을 뗄 수가 없고 기분이 좋아지고 상큼하고 이번에 특히나 의류들이 되게 팝한 컬러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런 액세서리들을 착용해 주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세가 있는데 바로 크롭 탑들이 위로 올라가고 로우라이즈가 유행을 하면서 배꼽이 되게 훤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바로 배꼽 피어싱 막 이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 피어싱을 하기가 그렇다 패션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참 벨트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돌아왔어요. 살 위에다 해주기도 하고 옷 위에다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룩이 될 것 같아 요런 느낌이 들면은 그런 거 하나씩 딱 해주면 갑자기 룩에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 코디로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벨트, 액세서리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2022년 패션 트렌드 중에 제가 도전해볼 만하다 이거는 내가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